골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김민선, 이동환의 레슨맨들. 오늘은 뭐 캐나다에서 온 특별한 손님을 모셨다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Hi, my name is Roy. I came from Canada. And yeah. 통영. 네, 캐나다에서 왔고. 캐나다에서 왔대요. 뭐가 궁금해서 왔죠? 아, 오늘 스핀을 아이언 샷 할 때 어떻게 줄이는지, 줄이는 방법이 어떤 건지. 남들은 어떻게 하면 스핀을 많이 먹일까 고민을 하는데 탄도가 너무 높아서 그러나? 탄도가 좀 많이 높게 가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럼 낮게 치면 되잖아요. 그렇죠. 아주 간단하게 낮게 치면 되는데 스핀이 몇 정도 나오는데 지금 낮추셔야 된다는 거죠? 많이 나올 때는 8,000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많이 나오긴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럼? 네. 평균적으로 8,000? 평균적으로는 네. 언저리에 가는 것 같아요. 조금 많긴 하네. 보통 7번 아이언 스피닝이 어느 정도? 여자 프로가 6,000대 정도 나오고요. 남자 프로는 한 7,000 정도?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질 않아서 믿을 수는 없겠지만 네. 진짜 8,000대가 나온다고요? 손을 아, 이렇게 치나 보다. 이렇게 치면 8,000대가 나올 수 있죠. 저 스핀 없애는 쪽으로 솔루션을 드리겠다. 저는 뭐 가만히 있겠습니다. 몇 살이시죠? 16살. 16살인데 아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둬도 되지 않나. 근데 낮게만 칠 줄 알면 스핀링을 그냥 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프로님은 고치셔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? 굳이 고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오늘 이런 시간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솔루션 드리는 게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건가요? 그냥 앉아 계세요.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은. 저는 낮게만 칠 줄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비슷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비슷할 수 있죠. 뭐 치는 걸 아직 보진 못했지만 뭐 손을 쓰던 어쨌든 어택 앵글에 대한 문제에서 스핀이 많아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까 해보면 저는 일단 임팩트 존에서 클럽 페이스가 다니는 길을 조금 낮게 가면 그러니까 어택 앵글을 좀 낮춰주는 거죠.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스핀이 더 적게 먹게 할 수 있는 샷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금 비슷한 게 김프로님이랑 겹칠 수도 있는 게 낮게 치는 샷이랑 조금 느낌이 비슷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임팩트 구간에서 클럽을 낮게 좀 완만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거를 생각하면 어떨까? 그러면 좋은 또 스핀이 많이 줄어들어서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전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스핀 양이 많이 나와서 거리가 많이 안 나가는지. 네. 한 7번이 지금 어느 정도? 지금 167야드에서 170야드. 남자 프로가 어느 정도 나가요? 제가 170 한 7야드 치는데. 그럼 된 거 아니에요? 더 띄울 생각은 왜 못 하는 거예요? 더 띄워 봐. 한번 더. 더 높이. 그것도 더 띄워서 네. 더 띄우고 완전 반대되는 샷을 프로님한테 배워가지고 하는 거죠. 그럼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기술이 아, 그 정도 거리에 그 정도 탄도면 좋은 거 아닐까요? 그쵸? 나쁘지 않죠. 한 200까지 칠 수 있는 거 아닌가? 그렇죠. 아직 해보세요. 생각의 전환으로 더 뛰어서 쳐라 저는. 근데 이제 본인은 거기서 이제 좀 스피량도 낮추면서 거리를 좀 더 내보고 싶은 네. 그런 욕심도 있나 보네요. 네 맞습니다. 스핀이 줄면 거리는 좀 더 갈 수 있죠. 늘 수밖에 없으니까. 저는 솔루션이 딱 그거밖에 없어요. 띄울 줄 알면 낮게 그냥 오른발에 놓고 쳐라. 오, 그럼 더 띄워서 요즘 왜 어택 앵글을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업으로 많이 치면서 스핀을 많이 줄이는 추세잖아요. 네. 그러면 아이언도 좀 이렇게 들어치면서 하이볼을 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볼을 쳐서 오히려. 스핀을 좀 줄이는 느낌으로 둘 다 해보세요 그러면. 하나만 할게요. 아, 네. 그럼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. 알겠습니다. 그걸로. 김프로님 볼을 약간 우측에 둔다고 그랬잖아요. 그냥 평상시 정도 가운데다 놓고 약간 들어쳐서 오히려 많이 뜨는데 스핀 양을 좀 주는 샷으로. 아, 네.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똑같은 탄도의 모든 어드레스는 똑같고 느낌을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클럽이 이렇게 찍혀 맞는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하면은 스핀이 좀 줄 것 같습니다. 그럼 일단 우리 저희 치는 거 보고 얘기해볼까요, 그러면? 네. 자기 생각이랑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저희가 본 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. 치는 걸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시죠. 네. 오,
5천 대밖에 안 나오시는데요? 발사각이 21이면 어느 정도예요? 남자 프로들이랑 비교했을 때. 좋은 거죠. 조금 높다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21 정도면 충분히. 캐나다에서 치셔서 그런가 확실히 공을 좀 높게 네? 치시네요. 바람이 안 부나? 5,400밖에 안 나오시는데요? 아, 일단 이게 뭐 기대가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스피닝 양을 좀 내려보는 방법은 어드레스 해보시겠어요? 지금 하시는 느낌은 뭔가 여기서 끌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맞춰서 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. 그것보다는 와서 느낌이 여기가 되게 낮게 다닌다고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똑같이 핸드포워드 되고 뭐 앞에 동작, 임팩트 동작 다 똑같아요. 근데 위에서 내려올 때 급격하게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좀 원을 잘 그려서 낮게 다닐 수 있게 이 구간이, 임팩 구간이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보실게요. 그렇죠, 좋아요. 더 낫네. 끌고 오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. 이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지금 공을 낮게 치시려고 하면은 완만하게 다녀야 되는데 낮게 치시려고 하면 어떻게든 그리 더 가파라져요. 그래서 스핀이 지금 더 나왔죠? 네.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어떻게든 그리 되게 낮게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네. 공 옆을 이렇게 지나가고 친신다는 느낌으로. 저의 솔루션은 좀 달라요. 공을 약간 오른발에다 놓고 살짝, 그쵸, 평상시보다 오른발에 놓고 더 그냥 위로 치세요. 이거를 뭐 이렇게 완만하게 낮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위로 이렇게 그냥 더 발사각을 좀 더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쳐보시면 오히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사실 꼭 스핀 양을 바꿔야 되나? 뭐 더 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한 8,000대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. 8,000대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. 약간만 공 위치를 바꿔서 더 스피닝을 낸다는 마음으로. 재밌는 건 공이 오른발로 갔기 때문에 발사각은 지금 17.7로 내려갔고 스핀양은 더 많아진 거거든요. 근데 거리가 줄었나요? 아니요. 안 줄었거든요. 이렇게 한번 쳐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. 근데 선생님이 화나신 것 같은데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잘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앞으로 저는 되게 굉장히 지금 당장 공을 오른발에 놓은 이유가 지금 당장 정말 이 발사각을 낮추는 데 의미를 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만약에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하시거나 뭐 생각이 있으시다면 멀리 내다보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프로님의 처방이 본인한테 좀 더 맞았던 것 같아요? 제 생각에는 김프님 방법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볼을 오른쪽에 놔두고 좀 더 상황적으로는 바로 효과가 있었던 게 더 좋았지 않나. 발사각도 좋았고 스핀 양도 적당하면서 거리도 잃지 않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김프님 거는 뭔가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. 그 느낌을 찾기가. 근데 그 확실히 스윙력은 그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바로 효과가 나왔던 건 오른쪽에 놔두고 했던 김프님 방법이 좀 더 낫지 않나. 네. 임팩트 때 꼭 핸드 퍼스트를 해야 되는지